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사 이 진달리 조직은 해도 너무 했었는데 그 류쌍이 가게를 통째로 먹어치우려고 뭐 별하별 치사한 짓거리들 다 했다고 합니다. 그러자 곁에서 류쌍이 매니저도 이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개지는데 사장님 그 서광국장한테 연락하시죠. 저까지 양아치 놈들은 그 서광이 말 한마디면 게임 끝이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류쌍은 이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 저러한 깡패 건달들은 이 억지로 누르면 안 돼. 그럼 손해를 보는 건 우리뿐이다. 이러한 방면에서는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니 말이다. 그 프론트야 조금 있다가 깡패들이 올 텐데 그럼 2층에 내 사무실로 올려보내라. 류쌍은 프론트한테 얘기를 잘 해놓고 2층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. 하지만 불과 10분도 안 돼서 이 가게 밖이 북적북적 해놨다는데 야들아 뭘 더 할 말이 필요하겠냐. 아닐 것들을 싹 다 두드려 패버리고 우리들이 맨즈를 되찾자. 이어 밖에서 와 하고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쾅 하고 문이 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이 속해바지들아 오늘 너희네 똥 밟았다. 이 대가리가 터지기 싫은 것들을 다들 납작 굴어라 알았니? 이놈들은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유리면 유리 이 가구면 가구 모두 다 쾅쾅쾅 박살을 내버렸다고 합니다. 그렇게 밑에서 쿵쾅쿵쾅 거리자 이 2층에 있던 류쌍도 그 소리를 다 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뭔 소리야? 어? 대체 무슨 상황이다니? 의논을 하자고 불렀는데 왜 저랬다니? 만약 예전에 류쌍이었더라면 이 창문을 뛰어넘어서라도 도망을 쳤겠는데 오늘도 그럴 수 있겠습니까? 네 이는 필경 자신이 가게인걸요. 류쌍은 부랴부랴 밑에 층으로 달려 내려가서는 이 급급히 말려대는데 왜들 이러시옵냐? 내가 보호비를 더 드리려고 불렀는데 지금 이거 뭐들 하는거요? 류쌍이 말려대자 오 이놈이 바로 우리 맨즈를 안 줬던 그 사장놈이다. 야들아 저걸 밟아라. 이어 덩치가 커다란 나그네들이 그 자그마할 류쌍을 쿵쾅쿵쾅 밟아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아이고 나 죽소 류쌍이 죽소 살려줘. 네 류쌍 이놈은 전에 웬난히 조직에 있었을 때에는 어떠했었죠? 맨날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고 요리조리 피하면서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나갔잖아요. 하지만 오늘이야말로 딱 잡혀서 죽어라 얻어 터졌다고 합니다. 네 진달리 눈에 이 류쌍이 뭐겠습니까? 짐승들한테 잡아먹히기를 기다리는 요 한마디 순한 양밖에 더 하겠냐고요. 아이 이 양아 빠진 범생이야 너 잘 들어둬라. 살겠으면 이 가게를 우리한테 통째로 넘겨라. 아니면 너 장식을 하면 또 박살내고 또 하면 또 작살낼 테니까 말이다. 그러자 류쌍도 겨우겨우 일어나면서 한마디 하는데요. 내가 오냐오냐 해줬더니 이것들이 아주 뭐 사람을 호구로 보고 있네? 니들이 내 전에 뭐 했던 사람인지 아니? 나도 이 하얼빈 흑사회 바닥에서 놀았어 이것들아. 내가 흑사회 바닥에서 놀 때 니들은 내 근처에 오지도 못했어. 왜냐면 내 난강이 짱쥔이 동생 류쌍이니까 말이다. 네 이러한 처지에서도 류쌍은 그 외난이 이름을 대긴 더러웠다고 합니다. 하여 짱쥔이 이름을 고래고래 소리 질러 대자 순간 진달리 일당들은 멍해졌다는데 누구라고? 짱쥔? 그 혹시 난강 기차에게 짱쥔은 그랬니? 진달리도 그 짱쥔은 알고 있었다는데 그래 맞다 이놈아. 그랬구나. 그러자 진달리는 네가 바로 그 죽은 짱쥔이 동생 류쌍이라 이 말이지. 진달리가 갑자기 조용조용 얘기를 하자 이 류쌍 이놈은 또 한 가닥 희망이 보였다고 하는데 그래 이것들아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. 너희들 오늘 내 가게를 부수고 금방 나를 때린 거는 내 한 봐주겠다. 그러니 이 다시는 내 가게 얼씬도 짱 류쌍이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짱 하고 귓바망이가 날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류쌍은 이 순간 눈앞이 아찔해 나면서 털썩 주저앉았다고 하는데 그 진달리 곰 같은 귓바망이 얻어맞았으니 어련하겠냐고요. 같은 조직이 패거리들한테 쳐맞아 죽은 그 짱쥔이 이름으로 지금 뭐야? 그걸로 우리를 겁주를 하고 있는 거야? 야 아직도 덜 맞았구나. 야들아 이놈을 좀 더 따끔하게 다독여줘라. 이거 쿵쾅쿵쾅 류쌍은 또 겁나 얻어 터졌다고 하는데 네 그런 이 분위기를 좀 봐가면서 주둥아리를 놀려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? 죽은 사람이 이름을 대서 이 산 사람을 겁주려 하니 이게 어디 말이 되냐고요. 이것도 한참 동안 패놓고 진달리 일당은 이 경찰이 올까봐 부랴부랴 떠났다고 하는데 그렇게 놈들이 다 우르르 몰려 나가자 그제야 이 류쌍이 사우나 밖에는 구경꾼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. 뭐여 왜 이 멀쩡한 가게를 박살낸 거라니? 아이고 아주 그냥 싸그리 작살냈네 작살냈어. 이 집이 혹시 보호비를 안 낸 거야?
하지만 곁에 구경꾼이 또 머리를 절레절레 쳤는데 안 내기 뭘 안 냈겠니? 만약에 안 냈더라면 이미 한 달 전에 이렇게 됐겠지. 보나마나 이 가게가 또 저 진달이 양아치 놈이 눈에 들어서 아예 통째로 먹어치우려고 저러는 게 아니겠니? 이게 어디 한두 번 일어나 일이야? 같은 조선족 건달이어도 그 강호에서의 멘트는 리정광과 확연히 차이나죠. 리정광은 조선족들 뿐만 아니라 그 한족들 사이에서도 다들 존중을 받잖아요. 그에 비하면 이 진달리는 아마 죽어서도 평생 동안 쭉 욕을 먹어야 될 거예요. 그러면 이때 그 안에서 처맞은 류수왕은 어떠했을까요? 네, 뭐 어디 부러진 데는 없었고 대가리를 너무나도 얻어맞아서 푸동팅팅해서 나왔다고 합니다. 어이구야, 깜짝이다. 아니 이거 대체 얼마나 처 맞은 거야? 류수왕은 얼굴만 집중적으로 맞았는지 이 입술도 다 찢겨졌었고 대가리가 부어서 두 고배로 커졌다고 하는데 그러한 꼬라지를 지켜보는 구경꾼들은 이 다들 혀를 끌끌 찼었고 류수왕은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는 떠났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류수왕은 과연 이러한 서러움을 어디 가서 달랠까요? 네, 그는 난강 기차역 부근으로 달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쪼웬난을 찾아갔냐고요? 그럴 리가요. 그는 난강 기차역이 제일 큰 술집, 즉 동샤올리 가게로 찾아갔다고 합니다. 동샤올리는 지금 하얼빈에 다섯 개의 나이트와 술집을 차려놓고 이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는 다 류수왕이 많이 봐준 덕분인데 만약 류수왕이 없었더라면 이 동샤올리도 똑같이 지금이 류수왕이 힘든 처지를 맛볼 수 있었겠는데 류수왕은 웬나 일당과는 연락 안 해도 이 동샤올리와는 계속하여 연락을 했었다고 합니다. 근데 어? 류수왕 형님 이 얼굴이 대체 어찌 된 일이랍니까? 예? 누군데요? 아니 이거 하얼빈시에서 누가 감히 우리 류수왕 형님이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까? 동샤올리는 류수왕이 꼬라지를 보고 마음이 아파서 팔짝팔짝 뛰었다는데 그만하고 술이나 있으면 가져와라. 그러자 아니 형님 지금 어디 술 마실 때인가요? 이거 빨리 병원이라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? 하지만 류수왕은 계속하여 빼가를 가져오라고 고집을 했었으며 술에 떡이 되어서 이 아픔을 잊으려고 했다는데 그렇게 술이 알딸딸해지자 류수왕은 동샤올리야 내 너를 내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너하고만 얘기한다. 어? 이 일은 절대로 그 쪼웬나 일당들한테는 얘기하지 말라. 내는 그놈들 꼬라지도 보기 싫으니 말이다. 이 류수왕이 일이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하자 빡쳐난 동샤올리도 발떠덕 일어나는 거였다는데 앉아라. 어? 앉아라. 이어도 쓰디쓴 빼가리 두 병 정도가 들어가자 류수왕은 드디어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였답니다. 동샤올리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드냐? 이제 그 깡패 건다 놈들과 선을 긋고 마음 잡고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왜 나를 가만두지를 않는 건데? 아니 내는 이 강호의 둘대로 보호비를 바칠 거 다 바쳤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냐고. 그러자 동시올리도 이 앉아서 머리를 절레절레 쳤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형님. 이 보호비란 게 뭡니까? 그걸 내면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니 이 강호에는 또한 강호에서 지켜야 될 룰이 있는 게 아니겠냐고요. 웬난 조직에서는 쭉 그렇게 잘 합작해 왔었는데 네 하지만 웬난이 얘기가 나오자 류수왕이 두 눈가리가 또 이글이글 거려서 입을 다물었다는데 아니면 이러는 게 어떨까요? 제가 다른 건달 조직에 연락해서 이 일을 한번 봐달라고 할게요. 가지고 돈만 주면 이 목숨을 내거는 놈들 길바닥에 널렸습니다. 그 돈은 이 동샤올리가 얼마든지 되겠습니다. 하지만 류수왕은 아니야 아니야 됐다 동샤올리야 그만하자. 너희 마음만으로도 너무너무 고맙다. 내는 이제 이 가게를 접을란다. 여번에 내 다름이 아니다. 이 너랑 함께 이별주를 마시러 온 게야. 이제 하얼빈을 뜨게 되면은 나 아마 다시는 안 돌아올 테니까 말이다. 류수왕이 비록 엄청 약한 놈이지만 그 다 큰 성인 남자의 눈물이라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했으면 그랬을까요? 그렇게 한바탕 엉엉 울어대자 이 피곤함이 확 몰려오면서 류수왕은 그만 테이블에 엎드린 채로 잠들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동샤올리는 그 엎드려서 잠자는 류수왕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찼다고 합니다. 쪼웬난 조직이 군사였었던 류수왕 왕년에 얼마나 폼났었죠? 맨날 최고급 벤츠를 타고 다니며 이 왼쪽 겨드랑이에 핸드백을 딱 끼고 오른손에 담배를 딱 꼬아 물고 다녔잖아요. 또한 좌우에 두 명이 보디가드를 척 끼고 다니면서 이 맨날 보호비를 수금하려 다녔잖아요.
그리고 하얼빈의 그 어떤 대건달이라 할지라도 그 류수왕한테는 멘즈를 제대로 줬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? 이제 왕년에 그 패기가 싹 빠졌고 삽시에 쭈글쭈글해진 게 이 포싹 늙어 있었는데 울다가 그대로 뻗어져서 이 깊고 깊은 눈물 자국에 침을 개개 흘리며 자는 모습 참으로 안 돼 보였다고 합니다. 그렇게 동샤올리도 똑같이 테이블에 엎드려서 쿨쿨 잠 잤었고 이어 바로 이튿날이었었는데 점심때가 되어서야 이 동샤올리가 깨나 보니 류수왕은 이미 어디론가 떠나고 없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답답해난 동샤올리는 이 담배 한 대를 꼬아 문거는 불을 딸깍 지피고 뻣뻣 빨아대는데 만약 여러분이 동샤올리라면 이 일을 왜 나한테 얘기하겠습니까? 안 하겠습니까? 동샤올리가 어젯밤에 돈을 줘서 이 다른 조직을 찾아주겠다고 뻥을 쳐 댔었지만 과연 어떤 조직에서 나서겠냐고요? 그 조선족 거리 깡패 건달들 무시무시함은 이미 다들 잘 알고 있었고 다들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말입니다. 근데 만약 동샤올리가 입을 꾹 닫고 있으면 이 류수왕은 평생 동안 그 아픔을 지고 가야겠죠? 싼 애들은 상처를 다 안 받는데 만약 그 자신이 자존심이 한번 짓밟히잖아요? 그러면 이 그게 한평생 동안 간다고 합니다. 이어 뭔가 큰 결정이라도 한 듯 동샤올리는 이 담배불을 끄고는 자신이 벤츠에 올라타는데 어디로 가냐고요? 당연히 난강 기차역에 5층짜리 건물이겠죠. 그러면 이때 조에나 일당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? 어이, 이 돼지 같은 것들아 그것도 빨리빨리 일어나지 못하니 뭐 오늘에는 일을 알보게 그러자 이 요괴 같은 것들은 다들 눈을 겨우 뜨며 징징거리는 거였었는데 아니 뭡니까 형님의 여기가 뭐 군대입니까? 왜 이 이른 아침부터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건데? 그러자 어? 못 살게 구라 오케이 그럼 니네는 쭉 그냥 자고 있어라 이 2천만 위엔이나 되는 보호비들은 내가 다 챙기면 되지 뭐 예? 보호비요? 2천만 위엔이요? 돈을 나눈다는 얘기를 듣자 이것들은 다들 제정신을 차리면서 우르르 몰려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어 외난이 손짓하자 이 안방에서는 돈가방들을 밀고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넷 아주 그냥 끝이 없이 나오는 거였다는데 자 한 사람당 돈가방 두 개씩 200만 위엔씩이다 응? 요 며칠 사이에 들어온 돈들이니 뭐 다들 확인들 하고 네 이어 놈들이 이 여행용 가방들을 드르륵 드르륵 열어지키자 돈 향기가 그냥 확 풍겨 나오는데 하지만 이때 문을 똑똑 두드리더니 이 동샤올리가 대가리를 빼꼼히 들이미는 거였다는데 안녕들 하십니까 형님들 이게 누구야 동샤올리야 어서 들어오나 근데 이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그러자 동샤올리는 이 눈앞이 보호비 2천만 위엔을 보고는 두 눈이 휘둥그레해지는데 이런 깡패 건다 놈들을 봤냐고요 이렇게 돈을 쉽게 버는 놈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거 이어 동샤올리는 난난거 혹시 저 방 안에 들어가서 요 조용하게 얘기를 올리면 안 될까요? 응? 단둘이서 쫙 누군가 그 동샤올리 뒷대가리를 쫙 내리까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 그건 바로 다름이 아니라 당리창이 어떠는데 이런 얼빠한 놈을 봤나? 우리는 뭐 남이야? 네? 넌둘만 룸으로 들어가서 뭐하게? 뭐 개야 뭐야? 수컷들이 떡을 치자고? 그러자 동샤올리는 이 난처해 하는데 아니 다름이 아니라 그 류수왕이 얘기여서 말이죠 네? 류수왕? 류수왕이 지금 사우나를 하고 있잖아 내도 그 정도 알고 있다 그러자 동샤올리는 그러면 난거 혹시 어제 류수왕이 어떤 깡패 건달 놈들한테 이 겁나 얻어 터진 것도 아십니까? 뭐? 뭐라고? 다시 말해봐라 이놈아 뭐가 어쩌고 어쨌다고? 순간 외나 일당들 전체가 발떠나 일어나면서 그 동샤올리한테 달려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니 류수왕은 무슨 원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난거와는 절대로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던데요? 근데 그 얻어쳐맞은 꼴은 저 차마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. 머리만 죽어라 얻어 터져서 애가 워낙에 머리가 큰 놈이 거의 뭐 두 배로 더 커졌던데요? 그러다 순간 그 외난이 사람을 잡아먹을 듯한 죽은 명태 눈가리가 오랜만에 돌아왔다는데 누군데? 에? 대체 누가 감히 이 하얼빈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건데? 그리고 그 류수왕은 왜 내 이름을 얘기를 안 한 건데? 네 외난은 대뜸 그 류수왕이 자신이 이름을 안 대서 얻어 터졌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.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당할 수가 있겠냐고요. 류수왕은 이미 그 외난은 자신이 친구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 말입니다. 아바아바! 아바바!
괴롭힘을 당하면 제일 못 참는 야바가 이 오염발 찬탄 총을 잡고 일어나는데, 네, 이는 그 당시에 처음으로 나온 구경이 큰 오염발 산탄 총이라고 합니다. 야들아, 다들 연장들 챙겨라. 내 오랜만에 이 사람 한 대서 명 죽여야 쓰겄다. 당리창도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애들을 조직했었고, 이 다들 발뜨덕 일어나서는 권총들을 찰캉찰캉 장전을 하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, 이게 다 뭐야? 일개 장사꾼인 동쇼리가 언제 이러한 살벌한 장면을 구경이나 해봤었겠습니까? 누가 그랬는지 저야 잘 모르죠. 류수왕이 지금 아마도 그의 사우나로 돌아갔을 겁니다요. 이제 가게를 접고 또다시 할비는 영원히 뜨겠다고 합디다. 그렇게 장난치기를 좋아하던 웬날 일당들도 이 다들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도끼가 촤촤 차 넘치는데, 뭐하니 가자 야들아. 이때는 오후 4시가 되었었고 이 떠올이 조선쪽 거리인데, 이 차량 세대가 붕붕 하고 달려오더니 그 류수왕이 사우나 앞에 끼익 하고 멈춰서는 거였다는데,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어서 오고 가는 행인들이 많았었는데 다들 이 차량들을 힐끔힐끔 바라보는 거였다는데, 왜냐면 제일 앞에는 한마 차량이 대가리를 서고 그 뒤에는 번듯번듯한 벤츠 두 대가 따라오고 있으니 말입니다. 이 차 문이 찰컹찰컹 열리더니 저외 난 당리창 야바사화 링한창 왕후고 노랑대가리 정다웨 리딩핑 등이 내리는데, 이제 웬만한 이래서 러방즈는 기차역 도둑놈들 무리를 관리하느라 참여 안 하는데, 그러한 러방즈도 이 망치를 꽉 잡고 내렸다고 합니다. 류수왕은 조직에서 그야말로 원로 간부였었고 누구한테도 그렇게도 잘해줬으니 말이었죠. 이 한무리 귀신 같은 놈들이 우두두 내려서는 이 가게 규모를 대충 훑어보는데, 여기야 그 어떤 쳐 죽일 놈들이 요 자그마한 구멍가게를 못살게 구는 거야? 에? 아니 요만한 구멍가게에서 한 달에 12만 위에는 해쳐먹어? 네, 이것들을 싹 다 그냥 탕탕탕탕탕. 웬나니 그 산탄총을 하늘에다 대고 다섯 방을 날려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이 주위의 사람들은 다들 허각하고 납작 엎드리는데, 어이 조선족들, 너희들 잘 들어라. 너희들 중에 이 가게를 이렇게 만들 놈이 아는 놈이 있으면 가서 전해라. 에? 내 난강에 쪼웬나니 그놈 모가지를 따로 찾아왔다고 말이다. 네, 그러면 이 수많은 구경꾼들이 있는 데서 대놓고 이렇게 산탄총질을 해도 되냐고요? 그 경찰들한테 신고가 들어가 보세요. 요 작디작은 떠올리 경찰서장이 쪼웨나 앞에서 감히 찍소리나 낼 수 있냐 한번 보자고요. 네, 쪼웨나니 맨즈는 이미 이 시절에 이 정도까지 되었다고 합니다. 그야말로 우파우텐, 즉 법도 무시하고 이 하늘이 뜻도 거스릴 정도 말입니다. 다들 들어가자. 그러면 그 안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